너무나도 행복하게 노래 부르고 있는 가수 우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네, 네. 아까 조영주 선배님이 소개해주셨다시피 제가 또 충주와 또 연이 너무 많습니다. 또 아버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금면, 여러분은 장미산 혹시 아시나요? 네, 제가 어렸을 때 장미산에서 좀 뛰어다녔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충주하면 또 떠오르는 학교가 하나 있죠. 무슨 학교 같죠? 교통? 네, 아, 한국교통대에 또 제가 여기 학교 건축학과를 또 나왔어요. 네. 교통 이런 말 하면 박수 한번 좀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가성비역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다음 들려드릴 노래는요, 제가 이번에 신곡을 냈습니다. 눈물잔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신곡인데 잘 모르실 텐데 유달리 일어나서 신나게 추시는 분 한 분 계세요. 또 저쪽에 보시면은 네, 우리 성민 팬들 뒤쪽에 앉으신 네, 저희 사촌 부모님께서 네. 너무 신나게 추시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어떻게 잘 좋았는데 더욱더 팬클럽에서 오신 분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볼 건데요. 성리 팬분들 한번 소리 질러주세요. 실수 없다. 빨간 풍선 김희영 팬.
다음에 저 뭐야 초록색 풍선 아 궁금한 궁금해 손 소리 좀 나주세요. 아저씨들이 많구나 역시. 그럼 이쯤에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. 무료기패 손 한 번 들여주세요. 보세요. 무령아, 무령아, 조영구 팬 물어봐 한 번. 조영구 팬 한 번 손 들어주세요! 야, 춘주가 최고지? 감사합니다. 아, 이렇게 너무나도 환영해주셨는데, 다음 노래는 신나는 노래를 가져왔습니다. 헬량간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준비했습니다. 준비했고요. 아, 앞으로도 가수 무령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또 제가 최근에 또 팬카페가 하나 생겼어요.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팬카페에서 오신 거겠지만 저도 팬카페가 하나 생겼습니다. 팬카페 이름은 무령이 나르샤. 뭐라고요? 무령이 나르샤. 네,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네, 다음 노래로는 신나게 메들리로 다 같이 놀아 주실 거죠? 네, 메들리 시작하겠습니다. 출발!
Thank you.